야, 우리 잘 때린다. 잘 때 잘한다. 꽝! 오케이! 한 번에 두 마리 날리기. 좋아요. 때려 때려 조금만 때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이거 뭐 브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키면은 그냥 여기도 브롤 저기도 브롤이라서 이건 뭐 게임 유튜버로서 브롤 안 할래 알아 수 다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켰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현질 인정하겠습니다. 좀 나름 트로피가 예전부터 9000대였는데 요게 또 걔가 현질하고 컨텐츠 찍을 때만 또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열심히 좀 하라고 그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브롤러를 딱 눌러봤는데 아니 나한테 없는 브롤러를 보니까 이게 열심히 시작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취미 같은 거 할 때 이게 장비를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하나하나 늘리는 사람이 있다면 전 갖추고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못 얻은 브롤러 나머지 쫙쫙쫙쫙 한번 가보도록 할 때 이게 근데 가격으로 딱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스타로드에서 획득가능? 뭐 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나때는 뭐 그냥 상자 까가지고 나오면 뭐 얻고 뭐 그런 거였는데 스타로드요? 근데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크레딧 모아가지고 그냥 획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보석을 딱 누르면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코스튬을 입고 달콤한 사탕을 판매하는 요런 녀석이 또 생겼네. 요즘 브롤 같은 경우는 그냥 잡다가 탁 깨면은 뭐가 하나 새로 생겼어? 또 잡다 깨면 뭐 맵이 새로 생겨서 뭐 잡다 깨면 이벤트가 뭐 새로 따라가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일단 요걸 얻으려면은 보석을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석 백종 한번 볼게요. 베스트 밸류. 난 브롤을 잘하고 싶으니까 일단 가자! 일단 맨디 구매했고요. 브롤러 선택! 선택한 브롤러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뭐 어차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 살 거니까. 예, 그레이 갈게요. 자, 그레이 서포터! 아, 서포터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데? 내가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서포터를 할 수가 없어. 일단 새로 잠금해 제한 전설 브롤러 키트? 얘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질러버리면 오. 좋아요. 얘가 젊은. 아, 근데 또 서포터라고? 아, 일단은 그래요. 예, 일단 쓰레기통 위너업. 이거 팝콘 튀긴 아줌마. 예. 왜냐면 뭐 수튜는 말 알고 있죠. 어려워. 메이지 한번 가볼까? 요 팝콘 튀기는 거. 팝콘 아줌마 가자. 오케이, 팝콘. 아, 근데 저격수란 말이지 아까. 이 저격수가 저한테 좀 어울리죠. 당연히 저는 에임이 좋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고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저격수 한 마리 얻었습니다. 그 다음 시나브롤로 나왔네요. 고민하지 마. 그냥 윌로우가 고민할 필요 없어. 쭉쭉 가는 거야. 일단 다 얻을게. 아, 좋습니다. 근데 스튜가 제일 안 땡긴다. 옛날 스튜 같은 경우는 트로피 만개인가 뭐 얼마 얻으면 주는 그런 브롤러였는데 존버를 하니까 다시 보석을 얻게 해주네. 그 다음 체스터? 아니 얘 뭔데 비싼데. 데미지 딜러. 일단 마음에 드는데 벌써 보석이 다 소진됐습니다. 가보자. 아니 체스터 얘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699 보석을 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 사람은 더 좋아버려. 오케이. 사람들을 놀리는데 특화된 체스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수록 더 큰 희열을 느낀다. 사이코패스예요? 스튜 얘로 마지막인가? 얘는 뭐 오래전부터 봐서 그런지 그냥 반갑다. 와 신나 또 있었어?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브롤러가. 아 잠깐만. 미코 얘도 또 최근에 나온 애로 알고 있어요. 얘도 한번 얻어볼게요. 돈 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퍼스트 가볼게요. 탱커네. 좋아 좋아. 얘는 뭐야 이거? 오래된 칸스테이프야 뭐야? 한 별의별 녀석들 잘 생겨서 알티? 그다음 척 기차 타고 다니는 드라큘라 아저씨. 오케이. 자,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스타로드에 나오는 모든 브롤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명성을 펼치라고? 명성은 프로필 화면에 표시되어 다른 플레이어에게 뽐낼 수 있어요. 하하하하. 뽐내볼게요 이제부터는. 자, 다 얻었으니까 보자. 뭐야 이거? 브롤 패스? 패스 플러스? 더 많이? 20배 가치? 아, 제가 더 이상 뭐 현질 안 할라 했는데 20배를 공짜로 준다면 이거는 공짜잖아. 끝에까지 가면 뭐 주나? 스킨이 아주 기똥찬 스킨 주긴 주네. 일단 요 쭉쭉 얻은 거 까볼게요. 브링 PP가 아주 요긴하죠. 나 신규 핀 내가 절대로 쓸 일 없는 요거.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 전설급 나온다고 뭐 난리치는데 저는 에픽인가 고까지 나와봤거든요. 오늘 전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탭. 이러면 나가리야. 시작이니까 뭐 주냐 근데? 아, 코인 주는구나. 와, 이게 원래 초이기까지 밖에 없는 건가요? 더 있지 않나? 아, 플러스 되니까 확실히 많이, 야, 푸짐하게 주네. 희귀? 나는 이거, 뭐, 이거 좀 운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전설이 나오지? 끝날 때까지 한 번은 나오겠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희귀, 초희귀, 초희귀 이상을 안 나와버리네. 자, 요거 가나요?
이제 한 두 번 남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뭐 에픽까지는 뜨겠죠. 희귀요? 제발 한번 가자. 제발 나도 한번 떠보자. 전설 유튜브 한번 잡아보게. 에라이 희귀요. 와 이거 진짜 뜨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이거 보석으로 못 가나? 30보석으로 못 가 이거? 이게 현실로 못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러면 브롤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좀 비쌌던 녀석이 있죠? 와 이게 다우드니까 너무 뿌듯하다. 조선시대에 그 양반이 자기들 곳간에 막 음식 재워놓고 막 뿌듯한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자 요 체스터 얘가 굉장히 비싼데 660보석이나 했거든요? 얘를 한번 업그레이드 쫙 해볼게요.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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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이게? 특수 뭔 특수 공격? 모자에서 나오는 신비한 맛의 젤리비는 먹고 5초 동안 무작위 강화 능력을. 아 뭔지 모르겠네. 일단 다 어차피 다 얻을 거니까 얻을게요. 풀업 해줘야지. 자 가젠 뭐 할까? 얘는 뭐가 좋은지 몰라. 근데 스피드 한번 가보자. 덤블에서 스피드 빨라지는 거. 연재 기습을 할 것 같거든. 기습 스타파워 일반 공격에 방울 4개를 쏘는 단계가 추가. 어차피 쓸 거니까 이거 하고 다음 특수 공격이 무엇인지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공격을 할 건지도 미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나? 도대체 뭔 캐릭터인지 감이 안 와. 자 그럼 가젯은 주사위 게임으로 가고요. 특수 공격 기어 요거 껴주고 스타파워는 방울 4개 쏘는 단계 추가 요거 하고 HP 50%일 때 코인이 부족하네 이거. 오늘 브롤 세팅 완료한다. 가자! 50% 효과 요거 갈게요. 자 가봅시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잖아. 일단 체험 한번 해볼게. 잠깐만. 와 뭐 사정을 왜 이렇게 이러? 뭐야 뭘 던지는 거야? 어? 이건 두 발로 나가고 이건 세 발로 나가고 네 발로 나가고 요상한 녀석이네요. 근데 가젯을 한번 써볼게. 어? 궁이 바뀌었어. 아 바닥 데미지 이번에 또 궁이 바뀌었어. 사탕 폭탄 던지기 요걸 써야 되는데 가젯을 써주면 이게 바뀌네. 아 내가 이거 진짜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럴 때 쓰는 거네요. 저는 이런 확률 캐릭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로 갈게요. 파워리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무슨 파워리그냐고요? AI랑 매치 될지도 모르잖아. 아 이건 AI랑 매칭이 안 되나?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얘 나랑 같이 편 되면 무조건 이거 다 보시면 돼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손을 풀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하! 오케이. 야 벌써 궁금 맞았어. 오케이 다 때렸고. 자 우리 잘 때린다. 잘 때 잘한다. 꽝 오케이. 한 번에 두 마리 날리기 좋아요. 때려 때려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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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다. 이번에 나 잘 쐈다 궁. 오케이 너무 잘해줬다. 역시 이거는 팀워크 좀 잘 만나야 돼요. 일단 한 방 맞춰주시고 오케이 아프지? 오케이 컷! 잡긴 잡았는데 이건 금고를 깨야지. 이건 뭐 게임 뭐하나. 아 지렁이 들어왔다 지렁이. 젠민아! 너 왜 멈췄어? 아 안돼! 아야! 아 멘티스 혼자서 뭐 몇 명을 때리는 거야 지금. 아 야 첫판 잘했잖아 우리. 야 방어는 누가 하니? 이런 방어는 누가 해? 그래요? 아 뭐야 아니 졌는데 이건 왜 줘? 아, 뭐 줘서 좋기는 한데 어? 어! 나 이런 적 처음이야. 아 신화 어? 한 번 더 있네? 설마 전설? 아 전설까지는 아니구나. 뭐야 뭘 줘? 아 이런 식으로 스킨도 주네. 그래요 저는 최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딴 거 한번 해보자. 아 얘는 진짜 뭐 어렵네? 또 처음 보네. 한번 해보자. 메이지?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아 체스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재밌긴 한데 11렙이 불가능이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석 써서 올렸습니다. 예 지면을 강타하면 적을 0.5초 동안 기절시킨다고? 로켓 한 개를 즉시 재장전. 뭐 뭔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사 로켓 한 개 즉시 장전으로 갈게요. 아니 추가 피해 주는 걸로 가자. 추가 피해 주는 걸로 가고 이게 로켓을 쏘는 건가 보네. 나노 정밀도가 있고 충격파를 받은 적들 2초 동안 느려진다고? 이거 나쁘지 않은 듯. 일단 이걸로 가자. 기어는 속도 빨라지는 거 가고 하이퍼 차지 이게 문제인데 메이지의 특수 공격이 주변의 사방으로 일반 공격도 발사한다고. 갑시다. 자 오늘 보석 다 썼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체험만 잠깐 갔다 올게.
자, 여러분 갔다 왔습니다. 메이지 파악 완료. 메이지 갬블링 싱크로율 778%. 바로 갈게요. 뭐 브롤볼이네. 오케이. 얘 지금 궁극기가 얼려버리는 거거든요. 약간 속도 느리게. 그 다음에 그냥 무지성 에임으로 날려버리면은 그냥 날려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제가 선택한 가젯은 아시다시피 이걸 또 맞네. 어어 야 얘도 왜 이렇게 잘 쏘는데?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내 자신을 믿어. 일단 궁 한 방이면 끝나. 나 어디 갔냐? 아 나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아 미안 미안. 진짜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아 노겐. 아 노겐. 오케이 컷. 아 이거 궁 안 쓰기 잘했어. 우리가 왜냐면 골 넣을 수 있거든요. 잘했다 최우주. 매치 종료. 좋았어. 글로 가자. 글로 가자. 오케이 처리해. 패스. 슈야 패스. 어 크로우 나갔다. 열받아서 에이씨 안해 이러고 나갔다. 뭐 어차피 운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팀 운도. 뭐 크로우가 나갔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잠깐 급동이 마려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오케이 이거지. 단독 드리블 슛! 슛! 나도 안 걸렸어! 압도적 승리. 아 너무 좋네요. 야 이길 때마다 쫙쫙 올라간다 랭크. 근데 이거 랭크 모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랭크가 뭐 어떻게 형성돼 있지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있네. 총 그 다음 번개 별 다이아 왕관 뭐야 악마. 갈 길이 멀구나. 엄청나게.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뽑은 거 중에 진짜 추천하고 싶은 브롤러 있잖아요. 댓글 좀. 근데 내 뭔가 랭크 좀 잘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브롤러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